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만회하기 쉬운 실수도 있지만 평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실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정성스레 디자인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것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30장은 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불을 피워 회막을 향으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22절 이하에는 최고급 향품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관유는 성소의 기물에 발라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발라서 제사장 또한 거룩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하나님은 향기름에 이어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여러 진귀한 향들을 혼합한 후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한 이 향은 오로지 증거궤 앞에서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 향을 조향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금하십니다. 성막과 제사장 의복 제작에 대한 지침이 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디자인의 완성이 향에 있다고나 할까요? 공간과 옷의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냄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공간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양은 그럴싸한데 냄새가 악취가 난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 설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공입니다. 설계의 이미지를 현실에 고스란히 구현해 줄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회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을 직접 만들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은 금속과 돌을 다루는 기술자이고 오홀리압은 목공과 의상을 담당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이들을 필두로 성막 시공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12절 이하에는 안식일 규정이 재차 강조됩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 성막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 제사를 위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규례와 지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식일도 의미가 없고 정성들여 만든 성막도 그저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 제작에 관한 지침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향해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꾸미는 동안에 신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격이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을 데리고 새 출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한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 과정에서 십계명이 적힌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상의 도움 없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눈으로 보며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능한 우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 당장 내 마음의 편안과 이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란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의 대상이었습니다. 나 편하자고 믿는 신,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것이 송아지든 두꺼비든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금송아지 버금가는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불안과 염려, 바람과 욕심, 과학과 이성, 부와 권력,
문화와 감성, 성공과 쾌락, 대중의 인기 등 이러한 재료들을 잘 섞으면 그 비율에 따라 내가 믿기에 편리한 다양한 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만든 신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걸까요?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깎고 다듬게 될 것입니다.